영국 거 이펙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 MG 중심 하겠습니다. 네, 참 뭐랄까 베이스에서는 좀 보기 힘들 만큼 노브가 많은 그런 악기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쵸.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뭐 노브가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색깔도 엄청 화려하고 뭔가 잭이 들어가는 구멍도 상당히 많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이게 뭐 멀티 이펙터야 아니면은 뭐 무슨 그런 프리앰프야 아니면은 뭐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프리앰프인데 좀 기능이 다양한 프리앰프. 우리가 저렇게 여기 쓰고 있는 이 앰프랑 기능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컴프 여기도 컴프가 있고 네, 저기도 컴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거쳐서 앰프를 또 통해서 지금 스피커로 나가는 그죠.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프리앰프 두 대를 지나가고 있는 네, 그런 이것까지 세 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지금 얘를 프리앰프 대용으로 사실 스피커로 바로 나가도 문제가 없을 그냥 프리앰프예요 네. 그냥 네 말 그대로 그냥 프리앰프인데 이게 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노브가 많이 달린 멀티 이펙터처럼 생긴 이런 프리앰프를 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생소해서 미리 어떤 물건인지 정체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봅니다. 자 이게 베이직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이직스 베이스 베이식스 베이식, 그렇습니다. 베이식스, 그래서 네. 베이스 여기 딱 보면은 패그 4개가 아 이게 뭔가 베이스 전문 회사구나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뭐 의도를 담았구나 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베이식스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말콤 토프트 말콤 토프트가 비틀즈의 헤이즈드 앨범과 데이비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앨범의 프로듀서 및 엔지니어로 활동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톤 메이킹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굉장하겠네요.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BPA1 이게 베이스 톤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앰프이기는 한데 프리앰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상황에서도 쓸 수 있지만 라이브 뮤지션들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인풋이 두 개라는 게 아니 인풋이 왜 두 개예요?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VCA 압축키를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축기에 생기는 수준의 그 압축기에 생기는 그 톤의 그 감쇠 같은 거를 이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VCA 이게 볼티지 컨트롤드 앰플리파이어죠. 그래서 이 인풋 1과 2를 그거를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레벨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임피던스를 미들 하이랑 노멀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액티브 쓸 때는 임피던스 그냥 저기 하이로 해 가지고 꽂아 주시면은 뭐 나오잖아. 아니 피에조라든가. 그리고 노멀로 할 때는 우리 기본 패시브 악기 쓸 때 노멀로 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저기도 쓰실 수가 있어요. 아예 그 업라이트 베이스 같은 것도 꽂아 쓰실 수가 있어요. 인터베이스 픽업 있으시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인풋 채널을 두 개를 꽂아 놓고 쓰면은 이게 같은 마스터를 만약에 공유하면은 이게 볼륨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각각의 그 임피던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액티브가 볼륨이 당연히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공연 시에 뭐 일렉트릭 베이스 막 엄청 강한 출력을 가진 악기를 맞아요. 치다가 업라이트 베이스로 바꿔야 될 때 그 볼륨이 빠지는 거를 손 많이 내가 예, 이 현장에서 바로 세팅해 놓고 뭐 버튼 하나로 끝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인풋 1에다가 그 일렉 베이스 세팅하시고 인풋 2에다가 여기다가 그 업라이트 세팅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요. 아니면은 뭐 단순히 그냥 뭐 업라이트랑 뭐 액티브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패시브라도 출력이 조금 다르거나 이럴 때 쭉 일정한 볼륨으로 가야 될 때 그 두 개가 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여기서 볼륨을 만져주신 다음에 그쵸. 여기서 딱 이것만 누르시면은 바로 E로 넘어갑니다. E에 세팅되어 있는 베이스를 갖고 오셔서 치면 되고요. 네. 그리고 E에 지금 한번 쳐볼까요? 네. 지금 패시브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E를 누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2번으로 넘어간 2번, 거예요. 이거 AB 박스로서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라이브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 바로 파라메트릭 EQ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라메트릭 EQ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라메트릭 EQ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픽 EQ를 좀 답답해서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파라메트릭 EQ라는 뜻 자체가 내가 만지고 싶은 EQ 대역을 직접 설정하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그래픽 EQ 보면은 그래픽 EQ가 이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래픽 EQ도 상당히 디테일의 차이가 많이 나긴 그렇죠. 하는데 보통 뭐 막 다섯 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로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보통 이제 20Hz에서부터 2만까지 그, 이거를 그렇죠. 구간을 다섯 개로 나눠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로우 그다음에 로우 미들 미들 하이 미들, 미들 예, 하이 미들 그다음에 하이 이렇게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10개로 분화가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주파수 대역을 다 만질 그죠. 수 있는 네 이런 그 각각의 주파수 대역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브 조정해서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암팩이나 좋은 것들 보면은 좀 여러 개 막 20개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VST 플러그인으로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EQ 30까지 있습니다. 30. 그러면 거기를 이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굉장히 귀찮거든요. 맞아요.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프리셋을 딱 연 다음에 거기서 뭐 락 하면은 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아, 더 부스트하고 싶은데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인데 이 구간 EQ 구간의 그 프리퀀시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그 그래픽 EQ란 말이죠. 근데 파라메트릭 EQ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단자가 몇 개냐,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몇 개냐라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기본은 한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되는데 밑에 거를 클릭을 하면은 제일 로우엔드에서는 이렇게 깎아주는 EQ 형태가 되죠.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제일 높은 데서는 이제 하이 쉘프 그래서 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밑에를 좀 깎고 가다가 네. 위가 전체적으로 들리는 그거를 이제 1번이랑 4번을 이용해서 하고 2번, 3번을 가지고 이제 조금 깎거나 올리거나 해갖고 이게 갈매기 포밴드 갈매기 네 그렇죠 네. 포밴드의 기본적인 그 세팅이 이제 파라메트릭 EQ의 기본인데 그 포밴드만 가지고 해서도 사실 파라메트릭 EQ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픽 EQ는 만약에 노브가 4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만질 수 있는 게 너무 단순하거든요. 근데 파라메트릭 EQ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질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Q값이라는 거거든요. Q값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일자로 간 선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잡아갖고 내리면은 그게 주변 음까지 이렇게 갖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Q값을 높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푹 파였던 게 그렇죠.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지죠. 얘만 특징적으로 딱 잡고 Q값을 낮추면은 확 하고 여기까지 다 내려 나머지 애들까지 다 잡아먹고 내려가는. 근데 여기는 Q값은 없습니다. 네. Q값이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네, 필요한 그런 프리퀀시로 찾아가서 거기를 맞아요. 올리고 줄이는 맞아요. 그런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베이스에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게 아닌 게 약간 제한적인 파라메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우 우리 미드를 프리퀀시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250, 400, 700 이런 식으로 맞아, 토글 수 네, 토글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미드를 미들로우, 미들, 미들하이 이렇게 만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맞아. 파라메트릭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돼 있다는 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 이제 노브와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요. 이거 그렇죠. 보시면은 네. 이 시인성이 되게 좋은 게 이게 깜깜하다 딱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맞아요. 무대에서도 아 내가 지금 베이스가 켜져 있구나, 미들이 켜져 있구나, 뭐 하이가 켜져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다 꺼놓고 볼게요. 이 어퍼 베이스라는 게 바로 이 하이고요. 네. 미드 베이스가 미들, 로우 베이스가 이렇게 로우, 그 다음에 EQ 바이패스라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막 이렇게 다 켜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EQ 바이패스로 싹 날아갑니다. 컴프만 이제 그리고 딱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네. 자 그럼 하나씩 꺼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컴프도 이렇게 끄고요. 자 네. 인풋입니다. 인풋 볼게요. 지금은 액티브 아니고 패시브 상태죠 베이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우를 가운데다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켭니다. 아직은 차이가 없죠. 자, 120Hz 정도에서 네, 이게 훅훅 올라가죠. 로우가 로우 빼면 또 이런 사운드입니다. 자, 그러면 초저역대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기분이 올라가는 느낌 있죠? 뭐가 음이 어떤 부분이 증가됐다기보다 저 밑에 뭔가 으응 하는 소리가 올라가는 느낌. 그 다음 250까지 올라가면 사실 250이면 거의 그냥 미들이에요. 그죠? 그 미들인데 낮은 미들에 로우가 딸려 올라가는 느낌 같은 거 받으실 수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낮춰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약간 살짝 이렇게 밑단에 추가적인 기분을 줄 때 쓰지 않을까, 자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미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400Hz 대역의 미들 빼기, 이게 이제 보컬 자리 빼주는 거죠. 로우 끄고 미들만 들어볼게요. 원래 이런 사운드예요.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지 보세요. 이게 보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보통. 그리고 뭐 이제 일렉에다 양보해야 될 때, 뭐 이럴 때 250에서 300Hz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갑자기 베이스 볼륨이 안 줄었는데 기타나 보컬이 확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잘 조절해서 양보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톤 메이커, 뭐 미드를 하이로 이렇게 가볼게요. 한 800 정도 가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확연히 변하죠. 보통 옛날에는 V자 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드를 까주는 걸 많이 썼는데, 요새는 미드 사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올려서도 톤 메이킹을 많이 합니다. 아까 로우와 미드를 부스트 시킨 상태라면 여기서 EQ 바이패스 해볼게요. 이게 기본 톤, 조금 잡은 톤, 이런 느낌이죠. 확실히 생동감이 좀 생기고 입체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퍼 베이스 한번 볼게요. 하이 쪽 확 살아났죠. 지금 사운드를 많이 올리고 1kg, 1.2kg 대역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3kg 대역이라면 저 위에 어딘가가 막 깽깽해졌죠. 네, 하이를 아예 깎아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위에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다양하게 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 개를 다 올린 쪽으로만 톤 세팅을 해봤고, 미드를 빼면 슬랩 해볼게요. 네, 여기다 컴프레서 켜겠습니다. 네, 인풋을 올리니까 오, 컴프 확확 먹네요 지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뭐 프리앰프 좋은 거에서 나는 소리가 그냥 나네요. 거기다가 파라메트릭이라 만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이게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파라메트릭 프리퀀시 직접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노브 구성 살펴보면요, 리프트 그라운드 있어서 이제 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톤 세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FX 샌드리턴이랑 아웃풋 1, 2, 아웃풋 그 다음에 인풋 1, 2, 그 다음에 인풋 2의 레벨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임피던스 하이나 노멀로 맞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레오로 나가는 캐논잭까지 뒤쪽에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공연장에 가셨을 때 미리 내가 좀 딱 원하는 볼륨으로 세팅해 놓고 바로 전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두 개 이상의 악기 쓰시는 분. 맞아요. 근데 이것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러면 레코딩 시에는 메리트가 있겠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코딩 시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인풋 1, 2 이렇게 눌러가면서 빨리빨리 그걸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톤을 그렇게 뭔가 다른 악기를 쓴다는 게 레코딩 시에서는 대부분 뭔가 다른 사운드를 내기 위한 목적이 크잖아요. 근데 같은 프리앰프에다가 돌려가지고 그 한계를 세팅을 해놓고 악기를 바꾼다? 과연 그런 상황이 자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죠. 애초에 라이브 전용이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라이브 전용이 아니어도 레코딩 시에도 얼마든지 좋은 퀄리티를 내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레코딩 시에 AB 박스의 용도는 잊어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네. 이게 이제 굳이 뭐 바꿀 필요 없는 거. 이거 안 눌러도 이걸 안 쓰고 이거 하나 자체가 원 인풋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죠. 네. 이 프리퀀시들이 지금 다 나열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톤 메이킹은 거의 뭐. 네. 그래서 뭐 스튜디오에서 쓰실 때는 인풋이 두 개라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킬 맞아요.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짜리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 할 때는 그 메리트가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패시브잖아요. 네. 패시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이 정도 볼륨량이에요. 네, 그럼 이번엔 인풋 2로 가볼게요. 딱 꽂고 인풋 2로 간 다음에 이번 액티브
쳐볼게요. 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럴 때 이제 요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거죠. 갑자기 뭐 패시브 치다가 액티브 쳤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혹은 1번에다가 이렇게 액티브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1번 액티브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번으로 가서 패시브로 가볼게요. 근데 패시브를 켰는데 패시브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패시브가 이렇게 너무 작아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적당한 볼륨형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얘만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자 지금 2번에 패시브와 1번에 액티브를 비슷하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볼륨과 장르에 따라서 볼륨 셋업을 해놓으신 다음에 애초에 아예 잭이 두 개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악기마다. 그럼 이거 들고 그냥 이렇게 툭 밟고 치고 또 갖다 놓고 툭 밟고 치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라이브 시에서의 어떤 메리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베이식스의 프리앰프 이거는 뭐 정말 기능이 대단하네요. 근데 그만큼 가격도 상당합니다. 네 BPA1 지금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7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금 더 못해서 앰프로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메리트가 완전히 자기 얘기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패시브랑 액티브 막 저기 포대랑 하나랑 그 완전 빈티지 팬더 뭐 이런 재즈랑 이런 거 쓰시는 분이 두 개가 모두 필요한 그런 장르적인 공연에 갔을 때 바로 베이스를 척척 바꿔가면서 딱딱 좋은 퀄리티 팍팍 내고 싶으신 분들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저거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기 얘기이신 분들은 정말 괜찮고요. 근데 뭔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풋이 두 개라는 게 나한테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돈을 조금 못해서 아예 다른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 내 베이스의 새로운 자아를 찾다. 아 자아를 찾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베이스의 새로운 자아를 찾게 해준다. 네. 거의 뭐 지금 EQ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교정시설급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EQ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완전 다른 소리까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인풋이 두 개인 게 진짜 이 악기의 굉장한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를 올릴 쓸데없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풋 두 개인 게 장점이자 계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계륵 느낌이 있어요. 그게 굳이 두 개였어야 했나. 오히려 그냥 원 인풋에 프리앰프 퀄리티에만 신경을 딱 쓴 한 50만 원짜리 제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8.5입니다. 네, 7.5입니다. 승기 씨는 좀 사운드 퀄리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상황의 그런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활용도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어쨌든 괜찮은 악기를 또 하나 알게 됐네요. 베이식스 뮤트. 베이식스 뮤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베이식스 BPA1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원 인풋 전용 모델이 하나 나와서 그걸 리뷰를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우.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파라메트릭 EQ 기술은 환영할 만하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좀 여기 이 기술력이 접목이 된 다른 다양한 사이즈의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펙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주 대단한 이펙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대가 네. 되는데 승태 씨와 함께 또 이펙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